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인데요. 아는 언니가 와가지고 저기 다팀을 해서 술 한잔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오늘은 재밌게 보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예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먹어볼까요? 닭을 내가 튀겼거든요. 집에서 어떻게 튀겼는데 전자 전기레인지에 튀기니까 이걸 2시간을 튀겼어요. 안 튀겨져. 엄청 오래된 튀겼네. 그 바삭바삭도 않고 사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양쌤이 이거 사먹지 뭐할 튀기냐 이랬는데 튀겨보니까 너무 많이 하셨네요. 이거는 깐풍이. 깐풍이? 깐풍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닭 다리살로 했는데, 너무 조금이고, 하여튼 뭐 먹으면 맛이 어쩌냐고 했는데, 언니야 먹어보세요. 맛만 있으면 되지 뭐. 모양은 중요 바삭바삭해야 되는데, 중요치가 않아. 안 바삭해. 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도 부실해서 안 바삭해도 좋아요. 아이고, 맛있네. 먹어봐요, 맛있어. 케일리 맛이요, 카스 맛이. 요새 케일리가 유행이지. 자, 한잔 드세요. 됐어요. 제가 따라줄게. 이쁘게 좀 따라와. 그게 따르랍니다. 뭘 먹으면서 자꾸 따르는 거지. 너 진짜. 근데 짠 없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짠 합니다. 쫀득쫀득한 게 찹쌀가루를 넣었는데 닭은 한 것도 안 넣고 몸맛가루예요. 간장가루 그래 간장가루하고 이런 거 집에서 튀긴 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근데 집에서 튀긴 거 맛있죠. 식구도 없고 맛있지. 애들이 사 먹는 게 맛있어. 딱 먹어보세요. 해먹는 거는 뭔가 또 강의를 많이 했지. 이번에 그냥 오늘 이래저래 담백해 주거든요. 집에서 튀길 때 닭에다는 전혀 간을 안 하고 하지. 소금을 쓰면 뿌려야 돼. 소금 간으로 하고 그냥 고추 조금씩 녹말 가루를 묻혀놔요. 물기가 좀 있잖아 이게. 녹말 가루를 한 시간 정도 내가 묻혀놓으면 집에 좀 붙어. 방주에다가 닭을 전기가 그래. 힘들어. 그래 냉장고 넣으면 그냥 그대로 튀기면
그것도 일어나고 바삭바삭 없어져서 튀겨놓죠. 모르는 게 없다. 맞아요. 모르는 게 없다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래서 머리가 커졌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루돌프 사슴 풀 하고 하니까 정신으로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 맞아. 근데 너무 수고 너무 수고해졌다. 내 것도 자꾸 내려와. 왜 이렇게 자빠지냐? 먹으니까 숙이는 거.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 그러니까 처음이지. 그래.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아 맞아. 처음이지. 이거 은숙 씨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 우먼이야. 그렇구나. 닭가슴살 하나 줘요. 닭가슴살만 먹으면은 끝이야? 예. 닭가슴살 하나 주세요. 먹으라고. 아, 이런 거 먹어서 튀기면서 난 또 닭다리가 여러 개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처음에는 안 바닥에서 그냥 뭐 늘어드지 그냥 툭 늘어져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기름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럴 생각도 돼. 깨끗하잖아. 파는 거는 기름이 시꺼매. 맞아, 시꺼매. 그래서 나도 잘 사먹기 싫더라고. 소스는 무슨 소스를 쳐? 지금 감을 팔아요. 통닭 양념 소스하고 머스터드. 왜? 계속 내려와. 사슴이 이렇게 내려와. 사슴이 뿌리 부러지게 생겼어.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내려오게 만드는 거냐? 아니 나 빨리 이거밖에 없는 거야. 조그만 게 있는데. 그래도 나이 70은 이런 것도 해. 아이고 나이가 밝혀지네. 그래도 우리가 인물이 좀 받쳐주니까. 대사 죽은다. 우리가 너무 웃기고 있나? 나 걱정이네. 무슨 누가 복질 보고 할머니 뭐 하고 있나? 그럴까봐 걱정이네. 손주가 아유 할머니 너무 멋있다 좋다 땡큐 하면은 뭐 가끔 와서 보조 출연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아이고 완전히 불쌍자가 생겼습니다. 애가 안 오는데 우리 남편이 제니가 누구냐는가 왜 제니라는가 그래서 나도 모르지 그거는. 이제 아 손녀가 제니구나. 막 그 이름을 이것저것 생각했는데 양 선생님이 걸로 되겠다. 제니한테 어떤 애들이 웃게 되겠다. 제니한테. 근데 사람들이 제니 할머니 누구냐고 물어봐요. 언니 오늘 이제 출연하는 거 잡혔을 수도 있어. 큰일이야.